반갑습니다. 수련강입니다. 2024년 갑진년도 이제는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용띠분들 중에서도 49 병진생 여러분들의 하반기 운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하반기를 잘 마무리해서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운기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띠분들 중에서도 병진생이 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진취적이고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아집 센 분들 중에 하나도 이 병진생 분들이라고 하면, 그 반면에 또 굉장히 소심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조금은 또 여리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여린 마음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반기 쪽으로 가실 때는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성향들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좀 용기 내어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6월 달까지는요, 굉장히 많이 힘이 드셨어요. 지금까지도 늘 힘들게 살아오셨겠지만은, 올한 해는 그래도 조금은 뭔가를 펼쳐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기대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시기도 하셨을 텐데,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손이 쥔 것도 없고, 가시려고 하면은 놓아지는 격이고, 그리고 가졌다고는 하나 그걸 쓸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앉은 자리, 선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다들 계실 겁니다. 근데 기대하세요. 7월 달부터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해왔던 것들이 결과물이 7월 달, 이 하반기부터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거기에서 문서운이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그 문서운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던 헌문서 있잖아요. 나갑니다. 그리고 내게 오지 않을 것만 같았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새 문서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 문서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문서가 들어오는 방향이 만약에 남쪽이라면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변화 변동도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변화 변동 같은 경우도 남쪽이면 무조건 이동하십시오. 근데 거기 가서 뭐 달이 생기니 어떻게 됐니 라고 하실 경우도 막아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남쪽 방향으로는 무조건 이동하시고, 거기에서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 나오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용띠분들이 이 하반기로 가면서 너무 많이 상반기 쪽에 열심히 뛰다 보니까는 몸으로 아플 일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몸이 뭐안 크게 뭐 병이 온다는 건 아니고, 기운이 빠지신다거나 아니시면은 뭐 그냥 잔잔한 그런 병치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구설 시비가 따라듭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잡거나 이동을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따라드는데,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지나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작게라도 사고수가 약간 보이거든요. 그 사고수도 그냥 뭐 크게 일어날 일, 예를 들면 뭐 차가 크게 부딪힐 일도 그냥 아주 사소한 잔사고로 막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은 큰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런 땜이 없이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겁먹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쭉 가시면은 마무리는 분명히 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하나 팁인데, 그렇게 좋은 기운들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좋은 기운들도 내가 받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띠분들, 병진생 분들이요, 주위에 널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신 분인데 다 이게 흩어져 있는 경이거든요. 먹을 복, 입을 복, 내가 가져야 될 복들이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잘 마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잡지도 못하고 흐트러져 있는 거를 담을 수도 없어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고르기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것 또한도 잘 막아낼 수 있는 비방 아닌 비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부터 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가방 안에, 백 속에, 향수 있죠. 큰거 말고, 향수 하나랑, 그리고 흰 손수건 있죠. 문양은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랑, 그리고 아주 작은 손거울 있죠. 그거를 지니고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좀 처져 있던 그런 기운도 좀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또 맞이할 수가 있고,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널려져 있는 복들도 내가 가방 속으로 주워 담아서 올수 있는 팁을 제가 오늘 하나 드릴 테니까, 요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갑진 요올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